하시지만 매주 그 단식을 지는데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시고 형제님의 또 모든 형편 사정서는 모르지만 주님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원하는 또 마음의 소원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 주님 또 원래대로 또 주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님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님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모든 치료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가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면역세포가 다 제대로 활동해서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꼭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서 살 때 힘들게 많겠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귀하게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으로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는 귀한 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믿음도 있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버님 축복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우리 아버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담대히 하나님만 믿고 이 세상 마지막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강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님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진리로 더욱더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영원히 온전히 주님 치유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이분의 모든 어려움들 극복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힘내세요. 언제나 건강하도록 아무 일 별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님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이 아버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또한 이 아버님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또 저희 이렇게 저희가 꾸준히 만남으로써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아버님 또 마음 또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제 자녀로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언제나 이 아버님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두가 이루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락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찾는 영혼 만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님 주변 이웃과 많은 그 트러블이 있는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서로 간의 마음속에 분노와 또 서로 간의 미움과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항상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께서 형제님의 모든 아픔과 모든 소망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형제님을 꼭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건강하세요.